남들 다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에 낮에는 방에 들어가 있고 또 가끔씩 낮에 들어가 보면은 뭐 엉망으로 해놓고 있으니 도대체 저 아이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그 불안감을 가득 안고 그 아버지가 상담을 왔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베델 회복 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. 몇 개월 전에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. 아들이 밤만 되면은 12시만 넘으면은 주방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낮에는 뭐 일도 안 하고 허튼 시간을 보내고 방에서도 나오지 않고 밤만 되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가끔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안을 어수선하게 해놓고 있는 그런 아들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. 이제 아버지가.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남들 다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에 낮에는 방에 들어가 있고 또 가끔씩 낮에 들어가 보면은 뭐 엉망으로 해놓고 있으니 도대체 저 아이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그 불안감을 가득 안고 그 아버지가 상담을 왔었습니다.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새벽에 또 기도를 하셔야 되고 교회에 나가서 또 낮에도 열심히 일해서 어쨌든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큰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내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.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면 아들이 좀 중독에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고 삶에 대한 회의도 느끼고 있고 또그 아이도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그 부담감을 그래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할수 없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.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? 아드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드님은 조금 마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시니까 아프시니까 어쨌든 부모님이 도와줘야 하는데 먼저는 12시에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미안해서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살짝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머니께서 먼저 밥을 좀 해두면 식탁에 아마 아들이 와서 그걸 들고 가든지 아니면 조용히 먹고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, 갑자기 들어오시게 되면 막 방이 엉망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러시지 마시고 먼저 이제 아내에게 요거 내가 몇 시쯤 들어가니까 뭐좀 준비해놔요.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놓으면 어머니는 반드시 아들에게 곧 아버지 들어오신다 하고 만약에 이제 아들 좀 엉클어진 모습이 있으면 준비하라고 할 거예요. 그두 가지만 하셔도 아마 조금은 달라지는 그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들이 좀 바뀌었어요. 밤 12시에 와서 바시작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점점점 이제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놓은 그 밥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점 나아지고 있었고요. 낮에 가끔 아버지가 들어와도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. 우리가 자녀를 바꿀 때에 아무리 말로서 교훈을 해도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자녀의 환경입니다.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주변, 내 가정의 주변을 어떻게 한번 바꿔 볼까?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? 자녀를 대하는 자세를 좀 바꿔 보는 것이죠.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한번 바꿔 보시고요. 얼마나 힘드세요? 아이들 때문에, 자녀들 때문에. 특히 자녀가 다 컸으면 정말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정말 그런 상담이 많이 와요. 그래서 어쩌면 데리고 오라고 그래도 못 데리고 오세요. 다큰 아들을, 다큰 딸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?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여러분이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? 자녀와 가장 가까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니까 힘을 내세요. 그리고 저희 베델 회복 공동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평일 상담은 늘 열려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